안녕하세요. 삼성증권 전소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어느새 2,4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또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펀더멘털 대비해서 좀 과도한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쿼드 자산운용의 한상균 CI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자산운용은 한국의 1세대 헤지펀드 하우스이며 롱올리 상품도 시장의 벤치마크 추종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알파를 추구하는 주식 운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상균 CIO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쿼드 자산운용의 한상균 CIO입니다. 이렇게 삼성증권 고객분들께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일단 쿼드 자산운용에서는 향후 좀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제시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전 세계가 전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한 전 세계적으로 3, 40%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들이 공조가 일어나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가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좀 강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다른 대체 자산으로서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은데요. 저희는 지금 환율을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는 원화 환율이 약세로 크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 원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외국인들이 한국을 투자하는데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과도한 유동성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리만 크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그 유동성을 크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유동성은 그때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거의 한두 달 안에 투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단기에 증가했고요. 최근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중앙은행, 특히 페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내심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4% 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급속히 낮춘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평균 물가제를 언급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에서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어 PCE라는 지표 기준으로 2%가 넘어갔을 경우에 항상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보시면 코어 PCE는 약 1% 초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평균으로 2% 정도를 맞춘다고 한다는 건 향후 3, 4년 동안 약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에서 대단히 완화적인 정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의 지금까지의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말 없애고 완전 고용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향후 대단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미국 페드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 이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일맥상통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국 주식시장 이미 이제 2400포인트에 도달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최근 1년 동안 전 세계 수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중국, 대만, 미국만 매우 견조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그닥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세 나라, 즉 한국, 대만, 중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고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를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서 주식은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고 언더슈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저희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최근에 크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PBR 기준으로 평균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최근 10년 동안 각 기업들이 이익을 충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기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거기에 맞게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화와 동반 강세가 되고 있는 원화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항상 위안화하고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항상 원화나 위안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었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은 좀 열심히 앞으로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인덱스의 구성의 변화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제가 코스피 상위 30개 시총 기준의 테이블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앞에서 보면 15개 중에 무려 10개가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IT나 인터넷 그리고 배터리 게임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충분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코스피 비중 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시클리컬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식이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성에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어느새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코스피의 매력도는 향후에도 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입니다. 2019년, 2020년, 특히 2020년에는 각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익이 대단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초 체력 대비 자신이 낼 수 있는 이익에 많은 부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비쌌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됐을 경우는 오히려 정상화되어 있는 수익 가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PER 기준으로도 10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한국 시장은 매력도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의 리레이팅에 대한 관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전체 시총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돼야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가 잘 돼야 그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주식이 상승하면서 뭐 코스닥 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면 TSMC하고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과거에는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TSMC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20배까지 팽창되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10배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TSMC가
지금 전 세계에서 넘버원인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성장성입니다.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최근에 스마트폰 기기나 이런 것들의 발달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산업인데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D램이나 스마트폰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는 오히려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TSMC의 상대적인 경쟁자였던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가 오히려 2등 그룹에서 탈락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2등을 꿰차는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고객 기반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에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또 녹아드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특히 파운드리 공정 내에서 EUV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기술 격차가 좀 더 TSMC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TSMC에 육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의 수혜도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사점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쪽 투자는 상대적으로 세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메모리 가격이 대단히 견조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주식 상승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좀 유망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하우스는 항상 되게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 집중하는 편입니다. 어떤 기업들은 가끔 뭐 1년에서 2년 정도 운이 좋아서 크게 이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회사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런 회사들의 관심을 갖다 보면 역사상 최고가의 주식을 사게 된다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식이 좀 싸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저희는 그런 주식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구조적인 성장 테마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가장 큰 테마는 한일 무역 분쟁의 수혜 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텐션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이 국산화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기술 격차 때문에 일본 제품을 한 번에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 중에서 되게 오랫동안 R&D를 해와서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납품이 되지 못했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좋은 매출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미중 분쟁 수혜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될 거고, 바이든 캠프가 지금 대선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긴 한데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좋은 점은 한국이 향후에 잠재적인 경쟁자였던 중국을 미국이 대신 막아주는 어떤 그런 국면이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중단되게 된다면 그 관점에서 한국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 말고도 중국은 전 세계의 수출의 전략적인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 사들이는 그런 관점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타 나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수혜를 볼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 무역 분쟁 수혜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을 선택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건 되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게 보는 거는 전기차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보급률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좀 좋게 보기 시작한 부분은 소비재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한 1년 동안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반부터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고 보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소비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뭐 구체적으로는 네다섯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 투자 시에 좀 주의해야 할 그 위험 요인은 좀 있을까요? 아까 많은 시간은 제가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적당하게 통제가 된다면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유동성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은 아마 큰 조정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빅스 지수인데요.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사실 빅스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소 불편해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높은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은 견조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저희가 감내해야 될 비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요인과 앞으로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쿼드 자산운용의 한상균 CIO 모시고 국내 주식시장 전망과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시장 전망과 유망 업종이 반영된 포트폴리오는요, 삼성증권 랩서비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지점 혹은 PB분들께 연락 부탁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